안녕하세요. 포마스쿨 대표 강사 제이 선생님입니다. 자, 포마 영어 나운서 시리즈 The Little Prince 우린 챕터 3에서 이제 파트 8 이제 여덟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덟 번째 파트는 조금 짧은데요. 단어들이 요런 단어들 한번 먼저 잡아봤어요. 자, this offer 하면서 이제 offer는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는데 좀 본 듯한 단어이기도 좀 바라고요. 자, 여기 있는 query 이건 조금 어려운 단어네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wander 그다음에 전치사 off 혹은 이제 부사로 불러도 되는데 요게 이제 같이 쓰여서 wander off까지 같이 한번 묶어 봤습니다. 자, 그럼 의미 덩어리 한번 가볼게요. 그럼 일단 그 앞에서 그러면 내가 저기 묶어두게 string 주라고요. 그죠? 기둥까지 내가 포스트까지 좀 줄게 원하면 그려줄게 이런 느낌이었는데 자, 갑니다. 의미 덩어리 잡으면서 But the little prince seemed shocked. 근데 여기 이제 이게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 우리 제자님들 괜히 shocked. 이게 뭐지? 이러면서 괜히 놀랄 수 있는데 뒤에 구문 프리에서 한번 잡아줄 건데요. 어쨌든 the little prince 주어 다음에 seemed가 동사고 동사 뒤에 형용사 shocked요. 근데 선생님 여기도 it인데 이러면서 네, 좀 이따 잡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by this offer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잡았고요. 그러면서 tie him 여기 이제 느낌표도 괜찮은데 물음표도 괜찮을 것 같고요. 타임! 이러면서 그리고 What a queer idea! 그러면서 queer 자, 뭔가 이렇게 깜짝 놀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But if you don't tie him 하면서 이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죠. I said 하고 he will wander off somewhere 그리고 한 덩어리 해놓고 and get lost까지요. 자, 이렇게 덩어리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길진 않은데 몇 가지 표현들과 좀 설명할 것들이 좀 있네요. 자,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But the little prince. 자, 그러나 어린 왕자는요. Seemed shocked 인데요. 자, 이 ED로 끝나는 단어들에 대한 정리를 제가 다시 한번 해주겠습니다. 선생님이 저번에도 한번 살짝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딱 각 잡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동사 뒤에 ED 형태가 이제 붙게 되면 이게 동사로 그대로 쓰여서 동사의 과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 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 ED로 끝나는 단어가 뭐뭐 된, 뭐뭐 해진으로 번역될 수도 있어요. 자, 이때는 동사는 아니고요. 형태만 ED일 뿐. 자, 문법적으로는 과거 분사라고 부르고 과거 분사 혹은 영어로는 PP라고도 부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과거분사 PP 뭐지? 괜히 어려워할 거 없고 뭐뭐 된, 뭐뭐 해진으로 쓰이는 친구들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선생님 분사가 뭔지 궁금해요. 분사가 뭔지 여러 가지 말은 해줄 수 있지만 뭐 저기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알타이어 조개 뭐 이런 거 하면서 네이버 사전에 이런 표현도 좀 나오는데요. 자, 그냥 꾸며주는 말, 형용사처럼 쓰이는 말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안에 seemed가 나왔고 shocked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보고 좀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the little prince, 자, 어린 왕자는 이게 주어고요. 이제 주어는 s라고 표현을 했고요. seemed, 그럼 여기서 seemed가 뭐뭐해 보였다. 동사의 과거 형태로 쓰인 거고 알겠죠? 이때 그럼 이게 짝이 돼서 이게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shocked는 충격을 받은 이렇게 되는 거고 합쳐서 seemed shocked,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seemed가 아니라 was를 쓰면 충격을 받았다라는 하나의 사실이 되는 거고 seemed를 쓰게 되면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알겠죠? 요런 정도 느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seemed shocked 뭐지? 놀라지 마시고 여기가 동사고 여기가 PP로 쓰인 거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PP는 다시 한번 형용사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동사 뒤에 형용사 한 덩어리 잡아서 seemed shocked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요. 알겠죠? 근데 이제 디테일한 문법을 가게 되면 여기 이걸 감정 동사의 능수동이라고 해서 shocked냐 shock이냐 이런 식으로 능동 수동을 묻는 어법적인 패턴으로 갈 수도 있는데 우린 이런 부분을 너무 깊이 있게 다루진 않을 건데 분명히 공부하는 제자님 중에서는 이런 게 좀 필요한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선생님이 워크북에서 이 부분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The little prince seemed shocked. 어린 왕자는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근데 이제 문장이 이어진단 말이죠. 그럼 충격을 받은 것에 대한 보충 부연 설명으로 이렇게요.
By this offer, 이 offer에 의해서. 그럼 여기서 this offer라고 했으니까 앞 문장에서 내가 말한 그러면 내가 주라고 기둥하고 줄게 이걸 지 this offer라고 한 것 같은데 이 offer 뭘지 좀 이따 살펴볼 거고요. 자, 그다음 여기네요. Tie him, tie 앞에 나왔던 거죠.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왜? 양의 힘은 이제 양이니까 양을 묶는다고요? 양을 묶어요? 이러면서 말도 안 된다 이런 느낌을 얘기를 하면서 What a queer idea 하면서 이제 queer 이게 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아유 퀴어한 아이디어인가요? 그럼 뭔가 이렇게 말도 안 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자 요걸 우리가 감탄문이라고 하는 패턴입니다. 자 뭐냐면요 What 다음에 자 혹은 이제 on 들어갈 수 있고요. 자 형용사나 혹은 명사 요런 어순으로 쓰면서 우리말로 아니 얼마나 뭐뭐 하다니 이런 거예요. 똑같이 감탄을 하는데 how로 감탄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how로 감탄할 때는 형용사나 부사가 먼저 튀어나오고 주어 관사어가 나오고 이제 명사가 나오는 약간의 말의 순서가 조금 달라지는 근데 둘 다 이제 비슷하게 감탄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다니 이러면서 알겠죠? So, 이야, 너 이 녀석 정말 잘했다 해서 What a boy, what a good boy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how가 나오게 되면 형용사나 부사가 먼저 튀어나오면서 How wonderful you are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What a queer idea queer idea라구나 이러면서 이런 뭔가 이렇게 깜짝 놀라는 이런 느낌을 얘기하고 queer가 뭘지는 좀 이따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But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거죠. If you don't tie him, 그를 tie, 묶어두지 않는다면 동사 뒤에 명사 한 덩어리 I said, 내가 말하기를 he will wander off somewhere wander off, 어딘가에서 somewhere, 어딘가에서 wander off 할 거야. 사실 이 off라는 전치사는 우리 제자님들 꺼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off의 뜻입니다. 빵 하고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wander off, wander, 저 뭔지 어딘가에서 wander off 할 것이고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표현이 나왔네요. 그리고는 get lost, 이게 다시 한번 혹시 다시 한번 잊어버렸던 친구들 get lost가 뭔가 길을 잃다라는 정해져 있는 표현이었죠? 그리고 길을 잃을 거야. 여기 묶어두면 되지. 뭐 안 그러면 이거 양 잊어버릴 텐데.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영사전풀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This offer 할 때 이 offer, 물론 이게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명사로 쓰였는데요. 자, offer라는 것은 is something, 어떤 것인데요. Someone said, 누군가가 말한 건데 They will give you or do for you. 여러분한테 뭘 줄 거고 혹은 뭔가를 해줄 거다. 바로 제안이나 제의 혹은 제안하다, 제의하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내가 이거 줄게, 내가 그 string 주라고 내가 포스트 기둥 줄게 라고 얘기를 한걸 by this offer 이 제안에 의해서 seemed shocked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다음 걸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자 what a queer idea queer 하게 되면요 바로 나오죠. something that is queer 하다는 것은 is strange 아주 간단하죠. strange 좀 뭐한 거예요? 좀 이상한 좀 괴상한 이란 뜻입니다. 사실 이제 동성 간에 동성 연애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퀴어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그분들이 하는 축제를 퀴어 축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퀴어라는 말이 이제 그런 뜻으로도 연결이 좀 돼 있어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퀴어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스트레인지의 뜻인데 스트레인지보다 좀 더 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What a queer, strange를 써도 되는데 더 막 소름 돋는 느낌으로 What a queer idea, 묶어둔, 아유 소름 돋아, 무슨 생각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생택쥐페리 선생님께서 이런 단어를 쓰셨고 이제 어린 왕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wander off라는 표현입니다. 아니, 묶어두지 않으면 그럼 그 양이 어떻게 할까요?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wander off가 어떤 느낌일지를 아는데 바로 나오네요. To leave the place. 그 장소를 leave, 떠나버리는 거예요. You are out, out 하게 되면 해야 된다고. Out to be, 비동사 있다, 있다 그랬죠. 있어야 하는 그곳을 떠나는 거예요. Or 아니면 the person or group of people,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이 집단을 좀 떠나는 거죠. You are with, 여러분이 함께 있는. 근데 without thinking about it,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휙 가버리는.
여기 또 포인트예요. 떠나는 건 떠나는 건데 그건 뭐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고 휙 가버리는. 그래서 바로 돌아다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여기다 강조하려고 싸돌아다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Wander off 하게 되면. 근데 그게 이제 비유적인 뜻이 돼서 본질에서 벗어나 있어서 비유적으로 주제에서 벗어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런 돌아다니다 이런 뜻으로 쓰였지만. 그래서 묶어두지 않으면 he will wander off somewhere 어딘가에서 싸돌아다니고 그냥 자기 가고 싶은데 다니겠지. 그리고는 get lost 길을 잃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또 우리 언니왕자는 어떻게 받을지 그건 맨 마지막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저 오늘은 짧았는데 짧았던 만큼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최종 정리하면서 정리해 볼게요. 갑니다. But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는요, seemed shocked. 이 뒤로 끝난다는 했다일 수도 있고 뭐뭐 된 해진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seemed가 동사로 쓰인 게 확실하네요. 그저 뭐뭐처럼 보였는데 seemed shocked,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오케이. 그러면서 by this offer, 이 offer, 제안에 의해서. 물론 다시 한 offer는 제안하다, 제공하다라는 동사도 되니까 주의하시고요. Tie him? 예? 양을 묶어요? What a queer idea. 이제 느낌 바로 오죠? 얼마나 이상한 생각이에요. 감탄하면서, 여기서 감탄은 좋아서 감탄이 아니라 좀 어이없다 이런 느낌이죠. But if you don't tie him, 그를 묶지 않는다면, I said he will wander off. Off는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라고 얘기했었죠? 여기저기 싸돌아다닐 거야, 그냥. 그리고는 and get lost. 길을 잃게 되겠지. 그럼 묶어야지,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말을 우리 어린 왕자가 이제 받아주면서 뭔가 어린 왕자의 비밀이 살살살 나오게 되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복습 잘 하시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 안녕!